비건 새우 야채 볶음밥, 비건 치즈 햄버스테이크, 버섯 햄버스와 빵, 꼬마로우 있고요. 국만두 있고 물만두도 있네요. 비건 제목이야 상추, 비건 치즈 여기. 동체가 뭐죠? 여기는 신촌이에요. 신촌에는 워낙 맛집 많잖아요. 너무 행복하다. 너무 행복해. 지금 저희 셰프님께서 실시간으로 저의 반응을 지금 여기서 이거 맥주랑 먹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아. 이거는 이렇게 더 뿌렸는데 취향껏 드시게 먹어야지. 오! 오, 이거 되게 느낌 되게 좋다. 진짜 재밌어. 네, 느낌 되게 좋은데요? 손님들이 직접 해보시는 걸 좀 추천 많이 드려요. 여기에 기본적으로 이 비건 치즈랑 마늘 플레이크가 올라가고 소스는 이제 네 가지로 변경이 가능하대요. 파스타가. 그래서 제가 먹고 있는 거는 이제 토마토 소스, 토마토 베이스 소스고 알리올리오, 로제, 그리고 캐슈넛으로 만들어주신 크림. 부르시면 될 것 같아요. 취향껏. 떡갈비 잘라볼까요? 오! 탄력 있게 잘린다. 박혀있어. 위에 있는 소스는 버섯이랑 양파랑 간장 베이스 소스를 볶아서 올려주신 것 같아요. 떡이 되게 부드럽다. 밥이랑 먹으니까 역시 맛있다. 여기 메뉴가 되게 많다요. 이 왼쪽이 다 비건. 오. 비건 치즈라면 여기 정체가 뭐죠? 다음에 오면은 제가 또 사장님께서 추천해 주시는 꼬바로우부터 시작해서 다른 메뉴들도 한번 리뷰를 하고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딱 메뉴 리스트가 술집이 갖춰야 할 그 이상적인 리스트야. 보니까 아 이게 가지 꼬바로우예요? 네, 가지랑 버섯. 가지 버섯 사진 사진. 이거 사장님이 추천해주신 가지 꼬바로우도 주문해봤어요. 아 좋아. 꼬바로우는 탕수육 소스예요. 탕수육 소스. 맛있다. 대박! 갈비탕이야? 오. 아, 간장 찍어서. 소주랑 같이 먹으면 되겠다. 끝까지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다음에 뵐게요. 안녕.